전 카자마에 누워있어요. 쏙 들어가서. 자두포도? This is the green apple. You've been down this road for far too long. He left your. Good morning. 오늘은 비치 피크닉인가? 그래서 아침에 해변가에 이렇게 쫙 깔아주는 그걸 한다고 해서 바닷가로 가는 길에 이 길을 이렇게 따라서 안내해 주셨는데 화산이 이렇게 보이네요. 멋있다. 이게 바로 피크닉 브렉퍼스트인가? 그건데 지금 약간 햇빛을 저희 중앙에서 미친 듯이 받고 있는 자리여서 바꿔달라고요. 아, 난 태양이 너무 싫어. 저 보이세요? 꽃게예요, 꽃게. 간다, 간다. 제 발 보여주기 좀 부끄러운데요? 심어야지. 왜냐면 저는 지금 발톱이 없거든요. 지금 음료 준비해 주시고 아직 음식이 안 와서 여기 앞에 깔아주신 자리랑 뒤에 카바나가 있거든요. 전 카바나에 누워있어요. 해가 생각보다 너무 세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엄청 탔어. 목걸이 같잖아. 오! 착시현상. 여기 알은 근데 그냥 샐러드야. 짠! 이제 저기 가서 쏙 들어가서 먹겠습니다. 인스타그래머의 이상과 현실. 이러고 먹는 거지 뭐. 계란. 계란 맛있어. 엄마 소금에 해먹어. 계란 왜 이렇게 맛있어? 저거 먹자. 뭐? 마르키샤? 마르키샤? 나도 이들 알려줬어. 맛있는 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여기 와서 10개 뿌셨어 거의. 하루엔 한 4개씩 먹은 것 같은데? 징그럽게 생겼는데 약간 포도? 자두포도? 저 원래 씨 잘 안 먹는데 이 씨는 너무 맛있어. 왜? 왜? 이게 현실이야. 집에 먹자고 왔는데 이렇게 짬뼛도 줄줄 몰랐어. 비겁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이 대빨 나와가지고 나는 무슨 고생이야. 미안해. 그래도 엄마 있으니까 견딜만해. 근데 여기서 찜질하면 진짜 죽을 듯. 타 죽을 듯.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 온천 찾아다니는 건 참 좋아. 고가지는 좋아. 나도. 나 아직 료칸 안 가봤어. 나 료칸을 안 좋아하잖아. 나 료칸 좋아해. 이제 좋아하는 거. 엄마랑 아빠랑 될 때 맨날 빠졌잖아. 맨날 도망다니고 안 간다고. 아니 근데 그때는 내가 바빴어. 나 막 시험기간에 가잖아. 나 시험기간에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 우리 코로나 터지기 완전 직전에 갈까 말까 할 때 갈 걸. 지금 이렇게 발리 전통복을 입고 템플 그 사원 체험하러 왔어요. 블레싱이라는 뭔가 하는 건데 아직 안 해봤을 모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굉장히 전통적인 행사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좀 마시고. What we take, we will get back. The holy water put 3 times here, 3 times drinks, and 3 times in the front. Drink. Yes. Drink. Drink. And put in your head 3 times also. Yeah.
This is the rice. Rice? Yes. Ah. And then if you want to swallow, you can swallow too. This is the trinatu, tridatu. 이렇게 밥알을 붙이는 게 이런 거였구나. 플래시 오케이. It's done. Thank you. 트리마카시. 이렇게 밥알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전통이었어요. 보면 왜 이렇게 밥알을 붙이고 다니시지? 했는데 이게 매일매일 발리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하루에 최소 한 번씩 되게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축복받았어요. 뭔가 마음이 좀 평온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떨어질 때까지 두고 있을게요. Hello. 이제 밥 먹고 마사지 가려고요. 왔는데 마사지 한 번은 받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뭔가 이런 좀 습한 나라에 오면 머리가 좀 예쁘게 곱슬거리는 것 같아요. 똥머리가 최고입니다. 똥머리 최고. 스파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마사지 받으러 가는 게.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데 놀랍게도 세수 한번 한 얼굴이에요. 이게 이렇게 없으면 좀 괜찮은데. 그러면 살 타니까. 마사지 받을 때 얼굴에도 이제 얼굴 마사지도 할 거여서 다시 선크림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우산을 썼답니다. 마사지. 지금 엄마라고 해서 굉장히 놀라셨어요. 근데 이거 가운은 팔이 없는데 이거 맞는 거겠죠? 맞는 걸까? 이러고 나가도 되는 거겠죠? 끝나고 나니 이렇게 망고 푸딩 귀여워. 짐 싸기 전 마지막 수영입니다. 쓰는 게 낫겠다. 귀찮아서 선크림 안 발랐거든. 코로나에서 먹는 음식이 꿀맛이지요. 맛있겠다요. 이렇게 나와서 어? 이거 됐다며 온 건데 해야지. 드셔보실래요? 발리 칠리 됐다며 와요. 여보세요? 오징어 튀김 먹어봅시다. 나 그렇게 맛있단 말. 맛있어. 빨리 한번 해줘. 맛있어. 고추 다 빼. 고추 있어? 완전 많아. 이거 다 안 맞으세요. 아이고. 빨라까불라 맛있단 보지지 마비지지. 제가 좋아하는 노래야.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생각하면 생각대로 되는 것이지. 너 분위기 뺄 수 없죠? 초 포기 못하죠? 오늘도 역시 미고랭. 아 미고랭에 좀 미쳐있는 것 같아 지금. 여기 너무 맛있어. 나름 오늘 이탈리안도 시켰어요. 지금 비가 오는데 오히려 운치 있게 쉬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쉬다가 봅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기부터 먹을... 아니 야채부터 먹어. 야채부터 야단탕 야단탕. 근데 아만뿌리보다 여기 음식이 참 맛있어. 그래? 응. 난 이렇게 맛있는 미고랭 처음이야. 짜파게티 같아. 고기는 또 웬만해. 이거 우리가 현지 음식이 잘 맞아서 다행이야. 집에 있는 밥이 봐봐. 그래서 못 꺼졌대. 안차갑게 해서 내 등분해줘서. 고기 되게 맛있어. 컬리플라워 먹어봤어? 빨리 먹어봐. 내 소금이랑 같이 먹어야 돼. I love you. 근데 엄마가 휴양지에서는 화장, 피부화장 안 해도 된다고 믿어보라고 해서 안 하려고. 어차피 어두워질 거니까. 그래서 여기 블러셔만 하려고요. 눈썹 좀 그리고. 이런 블러셔가 있는지 몰랐는데
워터필리쉬 블러쉬. 아, 광고 아닙니다. 신기해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됐다. 알맹인데 아니 이렇게 하면 색이 나와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근데 완전 무료여서 이런 생얼을 바르기 좋은 것 같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 갑자기 켰어요. 약간 로션 같아요. 로션. 근데 색감이 잘 안 보이네. 생얼도 확실히 하얄 때 발라야 예쁘긴 해요. 라이트 핑크랑 라이트 피치 샀거든요. 지금은 핑크가 되게 피치처럼 발색이 되네. 몰라 그냥 막 발라 몰라 몰라. 어때요? 진짜 잘해서. 근데 이게 또 심지어 좀 되게 워터리하고 촉촉하거든요. 광도 같이 나.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확실히 휴양지 이런 습한 데서는 피부 화장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해봤자 습해서 무너지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이 자꾸 보내면서 나오는 습한 광이 훨씬 낫다의 한 표. 오늘은 OOTD. 사실 이거 작년에 산 거거든요. 작년 산토로 제품인데 작년에 그걸 한 번도 못 입었어. 이렇게 약간 머메이드 핏인 옷인데 목걸이를 벗겼는데 이게 낫죠. 오랜만에 제가 그때 자랑했던 목걸이 착용하여. 제 립메이커. 저 요즘 립메이커 진짜 잘해요. 일단 맥미스로 약간 베이지 빛이거든요. 이걸로. 저는 경계선이 좀 흐려야 예쁘더라고요. 오버야 뒤야. 오버네. 오버랑 뒤 둘 다 전 안 그렸어요. 그냥 그날 손에 집힌다. 이 부분만 잘 살려주면 이렇게 해도 바로 살아나죠? 여기에다가 그냥 The best gift is me. 거의 제가 쓰는 립조 거의 비슷해요. 여기 투명 립밤을 샥 발라줘도 탕후루 립이 완성된답니다. 괜찮다.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호텔 투어를 다시 하는데 지금 이제 설 연휴고 또 차이니스 뉴이어고 발리도 무슨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전등을 연등을 달아왔네요. 얼른 가자. 예쁘다. 이거는 이 장면은 많이 못 봤을 것 같아. 나둥이들 많이 보고 가세요.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꽉꽉 채워보고 갑니다. 진토니 내가 사랑하는 핸드릭스지. 쫀득. 잘 있어라 달리. 짠. 맛있다. 달아달아. 맛있다.